저거 되면요 맛이 없습니다. 미리 좀 떨어지죠. 한 80%만 넘으면 비워야 돼요. 예, 선생님. 예, 저 반영하고 또 필요한 경우 국정에 기탄없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도정에 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님의 농정 철학을 반영한 쌀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부분이 되겠습니다. 농업의 회기를 지원해서 약재 소요량이라든지 방제 시간, 방제 인원 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행복법상 포지는 농업회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잘 생산된 집안 생산 규모화 시켜서 생산 비율을 25% 절감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서 배를 50%까지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서 벼 매입 자금을 있습니다. 포천시에서 기술센터에서 저희는 여기 축장소가 있었는데 축장소가 한 2, 3년 전에 다 폐지되고 나서는 호소에 침 안 났어요. 그래가지고 그 한산가에서 2분 정도를 좀 준수 좀 해주셨으면 상당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알거든요. 전국이 한 14%로 가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. 하나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이어서 신희원 소시모 회장님 그간에 대책을 마련해왔고 아마 지사님께 전달된 농민들이 지금 토론이나 뭐 이런 교육을 잘... 또 더 좋은 경기미 쌀이 좀 이렇게 예 그동안 그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특히 경기미의 공급 요망을 필요합니다. 세 번째 이걸 높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보험 분산돼 있던 농 우리 그 돈을 좀 더 주세요. 배를 들려는 만큼 햇삽이 왜 좋지? 꼼꼼하고 깨끗하게 나쁜 것은 들어가지 않게. 엄마가 하고 싶은 걸 햇삽이 대신해 주네. 엄마의 마음에서 배우고 과학으로 관리합니다. 대한민국 식품 안전 강국 식품의약품 안전처.